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충남 서산에서 저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민식이법 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옆에 놀이가 붙는 이 용어 자체도 정말 당황스럽죠.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횡단보도와 스쿨존 도로 위에 들어놓은 청소년들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횡단보도 위에 누워서 두 다리 팔 이렇게 뭐 대자로 펴고 있고, 저 앞서 보신 학생들은 휴대폰까지 누워서 보고 있죠. 정말 차가 다니는 저런 와중에서 위험천만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게시글은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안에서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이를 제재할 만한 뚜렷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방경찰청 소속의 30대 A 경장이 추락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서울 용산경찰서는요, A 경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행 중에 일부가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서 그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A 경장은 지난주에 소속 경찰청,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경찰청에 관외 여행을 신청한 뒤에 지난 주말에 일행 7명과 함께 지냈는데, 자, 일행에 다른 경찰관이나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행들은요, 경찰 조사에서 운동 동호회 멤버로 모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배우 윤석화 씨입니다. 윤석화 씨가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근황을 알렸습니다. 자, 윤석화 씨는요, 지난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거쳐서 현재 상태가 좋아졌다. 현재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윤석화 씨는 주치의로부터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현재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주치의 지시사항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윤석화 씨는 지난해 7월 개막한 연극 햄릿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